많은 분들이 살이 가득한 이별하지 못하는 안쪽 허벅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사실 저는 짧은 옷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많이 두껍지는 않지만 근육으로 탄탄하면서 라인이 예쁜 다리를 좋아합니다. 진짜 저는 짧은 옷밖에 없어요. 또 뒷벅지는 셀룰라이트도 크게 없고요. 안쪽 허벅지도 살로 흐물흐물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어도, 스키니를 입어도 예쁘게 소화할 수 있는 안쪽 허벅지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비밀인데. 특히 허벅지 살 빼려고 무조건 유산소 운동만 하거나 하체 운동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안쪽 허벅지만 쏙쏙 아프게 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제가 짠 루틴을 강추합니다. 전 루틴 천재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붙어있는 통통한 허벅지, 하체 비만으로 고민이었다면 매일 15분씩만 해주시면 충분히 효과 보실 겁니다. 눈에 띄는 효과를 보장해요. 안쪽 허벅지 운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타임라인으로 넘어가셔도 되고, 해부학적인 설명을 조금 덧붙이자면 안쪽 허벅지는 여성분들의 경우 해부학적으로 특히 약해지기 쉬운 근육인데요. 여성분들은 남성분들과 다른 골반 구조 때문에 골반이 더 넓죠. 무릎과 골반 사이의 각도가 넓어지게 되고 오래 앉아있을수록 남자분들에 비해서 아랫배와 안쪽 허벅지의 힘이 약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전근, 안쪽 허벅지 운동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라인의 개선이 가능한데요. 특히 첫 번째, 다른 부위에 비해서 하체에 살이 많고 안쪽 허벅지가 붙어있는 분들, 두 번째, 아랫배가 나와있는 분들, 세 번째, 전체적인 하체 순환이 안 되고 셀룰라이트가 많은 분들은 내전근 약화로 인해서 그럴 수 있는데요. 이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큰 효과를 보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꾸준히 해주는 거예요. 꾸준히. 요즘 정말 느끼는데 운동 시간보다 중요한 건 운동 빈도입니다. 자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으로는 당연히 효과를 볼 수 없으니 일주일만 저를 믿고 따라해보세요. 매일 하다 꺼도 되니까 1분만이라도 해보시면 달라질 겁니다. 운동은 크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째, 안쪽 허벅지 느낌을 잡아볼 거고요. 두 번째, 안쪽 허벅지를 조여줄 겁니다. 세 번째, 안쪽 허벅지를 길게 써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묶어서 근육의 길이를 예쁘게 잡아볼 거예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쪽 허벅지 운동을 한번 같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운동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안쪽 허벅지를 끝까지 사용하는 꿀팁입니다. 저희가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하는 동작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대부분 여자분들은 하복부에 힘이 풀려 있어서 이 하복부가 뒤로 빠져서 안쪽 허벅지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안쪽 허벅지를 끝까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엉덩이를 뒤에서 앞으로 브릿지하듯이 꾹 밀어주시고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쪽 허벅지를 들어주셔야 이 윗부분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미는 힘과 아랫배 힘을 유지하면서 안쪽 허벅지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너레그 리프트라는 동작을 해볼 거고요. 준비물은 이런 의자 준비해 주시고 없으시면은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세운 상태에서 들어주시는 형태로 진행 가능합니다. 준비 시작. 엉덩이를 밀어주시면서 다리를 위로 50초간 올려주실 거고요. 최대한 복부 힘을 잡아서 끝까지 사용해 주실 거예요. 안쪽 허벅지도 많이 약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시간을 빼서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실 때에는 발만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발날까지 닿을 수 있도록 끝까지 모아서 이 안쪽 허벅지 윗부분을 조여주시면 자극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은 다리를 모을 때 뱉어주시고 다 왔습니다. 벌써 아프죠? 3, 2, 1 좋아요. 이번에는 홀딩 20초 하고 원 그리기를 30초 가볼게요. 준비 시작. 20초간 들어서 유지입니다. 안쪽 허벅지 계속 조여주시고 아랫배 앞으로 밀어주시고 복부 힘 잡아주시고 점점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들어올리는 힘을 잡아주셔야 돼요. 다 왔어요. 6, 5, 4, 3, 2, 1. 이제 원을 그려볼게요. 아주 작게 위로 들어서 허벅지 안쪽을 사용해서
이번에 작게 그려주실 겁니다. 호흡은 편하지 않지만 편안하게 해주시고 목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목도 전체적으로 받쳐주셔야 되고요. 이 다리 높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는 과정에서 안벅지 힘이 사용됩니다. 3, 2, 1. 어우, 너무 아파요. 바로 가볼게요. 들어서 조여주시고 엉덩이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미는 힘을 주실 거고요. 이 운동만 꾸준히 하셔도 안쪽 허벅지 해결이 가능할 거라는 느낌이 마구마구 오실 겁니다. 호흡은 뱉으면서 복부를 조여서 세로로 길게 만든다는 생각을 가져가 주시면 예쁜 복부도 같이 만들 수 있어요. 5, 4, 3, 2, 1. 오케이. 똑같이 20초 홀딩. 그리고 원 그리기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홀딩입니다. 다리 계속 떨어지려는 거 잡아주시고 왼쪽과 오른쪽의 느낌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한쪽을 뭐 횟수를 많이 한다던가 하지 마시고 이렇게 따로따로 조여주는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5, 4, 3, 2, 1, 원 그려볼게요. 계속 엉덩이 미는 힘을 유지하셔야 말씀드린 것처럼 아랫배에 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 왔어요. 그 다음은 조금 쉬워요. 10, 9, 8 떨어집니다. 7 너무 아파요. 5, 4, 3, 2, 1. 끼욱. 다음은 엎드려서 하는 운동을 가볼게요. 바닥에 엎드려서 다리를 모아서 들어줄 겁니다. 위로 하나 둘, 두 발은 완전하게 붙여주시고 다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쪽 허벅지를 모으면서 위로 들어올려 줄 거예요. 들어올릴 때는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무릎이 거의 닿지 않을 텐데 계속 안쪽으로 조이는 힘을 주면서 들어주실 거예요. 약간 신선하지 않은 생선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다 왔어요. 안쪽 허벅지가 타는 듯한 느낌. 10, 9, 8, 7, 6, 5, 4, 3, 2, 1. 큐. 이번에는 들어서 모으고 내리고 벌려서 들어서 모으고 내리고 해주실 거예요. 들어서 모으고 내리고 들어서 모으고 내리고 안쪽 허벅지가 탑니다. 5, 4, 3, 2, 1. 다음으로 뒤집어서 천장을 보시고 두 발을 모아서 모은 상태로 내로우 브릿지 갈게요. 시작. 계속해서 조여주시고 복부 힘 주시면서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내려고 해주셔야 됩니다.
허리를 민다는 느낌보다는 꼬리뼈를 안으로 퍼올리듯이 말아서 넣어주시고 무릎 밑에 뒤꿈치가 위치할 수 있도록 발이 너무 가까이 하지 않도록 살짝 멀리 해주셔야 무릎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계속 벌어지려고 하는 다리를 모아주세요. 5, 4, 3, 2, 1. 좋습니다. 이번에는 덤벨로 하는 와이드 스쿼트 가볼게요. 보폭은 1.5배에서 2배 정도로 벌려주시고 무릎을 밖으로 벌리면서 앉을 겁니다. 무릎을 벌리면서 안쪽 허벅지 늘리고 일어나면서 엉덩이로 조여낼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갈 때 안쪽 허벅지를 충분히 늘려주셔야 올라올 때도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체는 눕지 않도록 최대한 세워주실 거고요. 올라오면서 호흡 뱉어서 조여주실 거예요. 복부 힘 계속 놓치지 않으려고 아랫배 조이는 힘 주셔야 되고요. 안쪽 허벅지에 위쪽까지 조이면서 올라와 주실 겁니다. 5, 4, 3, 2, 1. 이제 홀딩 가볼 거예요. 홀딩 25초, 바운스 25초 갈 겁니다. 준비, 시작, 홀딩. 내려가서 버틸 거예요. 가슴을 열어주시고 깊숙이 내려와서 무릎은 모이지 않도록 계속 벌리는 힘을 주실 거고요. 두 손 모아서 참습니다. 참아요. 다 힘들어요. 할 수 있어요. 5, 4, 3, 2, 1. 한번 일어났다가 바운스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꾹꾹 눌러주면서 안쪽 허벅지를 사용해 주시고요. 안쪽이 아프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5, 4, 3, 2, 1. 오! 너무 아프다. 네, 다음은 저희 사이드 런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덤벨이 있으시면 덤벨 두 개로 왼쪽부터 깊숙이 눌러서 이 반대쪽의 안쪽 허벅지를 쭉 늘려주실 거예요. 쭉. 다 왔습니다. 안쪽 허벅지를 마무리로는 길게 사용해주는 운동으로 마무리해줄 거예요. 이 뒤에는 스트레칭을 넣어서 운동과 스트레칭을 섞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내려주시고 방금 전에 운동했던 다리를 뻗어서 스트레칭 해주겠습니다. 엉덩이를 뒤로 꾹 누르면서 안쪽 허벅지를 늘려줄 거고요. 이 안벅지를 얇게 만들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뿐만 아니라 길게 늘려주는 운동을 함께 넣어주셔야 됩니다. 허리가 굽지 않도록 계속해서 꼿꼿이 펴주시고 뒤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면서 누르면 여기가 쫙 늘어날 거예요. 10, 9, 8, 7, 6, 5, 4, 3, 2, 1. 좋아요. 반대쪽 가보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옆으로 밀면서 사이드로 눌러주시고 깊숙이 내려갔다가
올라올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스트레칭 다리를 펴주시고 무릎 구부려서 끕니다. 내려 쭉. 스트레칭이 만약에 더 아프신 분들은 근육이 엄청 타이트하신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스트레칭을 이 영상 마무리하고 나서 한 세트 더 스스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흡은 뒤로 밀면서 내려갈 때 늘려주실 거예요. 사이드 런지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내려갔다가 오른쪽. 무릎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무릎은 발보다 안쪽에 있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마무리로는 방금 했던 동작을 조금 더 깊게 앉으면서 해볼게요. 앉아서 다리 들어주시고 올라오고 앉으면서 다리 들고 다 왔습니다. 마지막 동작입니다. 발 뒤꿈치 들면서 끝까지 눌러주고 올라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안쪽 허벅지를 타겟할 수 있는 운동을 해봤고요. 하시면서 안쪽 허벅지가 활활 타는 느낌이 드셨다면 제대로 해주신 겁니다. 이 운동은 최소 일주일, 최대 한 달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안쪽 허벅지가 정리되는 느낌을 확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에 여봉동이 운동 영상 진짜 인기 많거든요. 강추입니다. 같이 세트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verybody will be on me, wanna join me when I take a shot. I'll be the center of attention like I was some kind of astronaut. Cause I'm shooting for the moon tonight and I got a feeling I'm gonna crash some stupid party. Tear the ceiling down in front of everybody. If someone's pouring up a drink, I'm calling shotty. I'm gonna find a crown so I can put it on me.